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나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세 가지 대광량 조명의 완벽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조명, 특히 대광량 조명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급적 내가 원하는 조명을 한 방에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광량 조명을 한 방에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비교할 조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세 가지 조명입니다. 낫나이트 포르자 60, 낫나이트 포르자 300,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인공인 낫나이트의 최신형 대광량 바이컬러 조명인 낫나이트 포르자 300B입니다. 이 포르자 300B는 300W 대광량의 2700에서 6500K까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카페라던가 호텔 로비에서 촬영이 많은 조명 감독님들이나 1인 크리에이터 분들께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렇게 노란색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과 또 다양한 색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 바이컬러 조명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카메라의 색온도를 2700K로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제 얼굴은 정상이잖아요. 포르자 300B의 색온도를 2700K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광량 바이컬러 조명은 모든 상황에서, 특히 색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광량 조명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포르자 60, 포르자 300, 포르자 300B의 모든 것을 비교하려는 겁니다. 기존 포르자 300이 5600K 고정으로 색온도 조절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조명 감독님들께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실질적인 포르자 60, 포르자 300, 포르자 300B의 광량 차이와 광질 차이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같은 300W라도 포르자 300과 300B는 300B가 바이컬러다 보니 광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포르자 60, 포르자 300, 포르자 300B의 실질적인 광량 차이와 광질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낫나이트 포르자 300B의 모든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300B와 60, 300의 광량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포르자 300B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색온도는 5600K, 100% 광량과 쿨링팬 온 상태로 저와 포르자 300B의 거리는 약 1.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카메라는 파나소닉 S1이며 색온도는 5600K 고정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초, ISO 640, 조리개는 F5, 브이로그로 촬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포르자 300B의 2700K와 6500K 색온도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우선 따뜻한 느낌의 2700K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느낌의 6500K입니다. 포르자 300B의 2700K, 5600K, 6500K의 비교 이미지입니다. 이번에는 2700K에서 6500K까지 색온도가 변환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색온도가 변환될 때 광량의 차이를 봐주세요. 지금까지는 포르자 300B였고 이제 포르자 300과 포르자 60의 광량 비교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포르자 300입니다. 포르자 300은 5600K 고정 켈빈이며 100% 광량과 쿨링팬은 온 상태로 촬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포르자 60입니다. 포르자 60 역시 5600K 고정 켈빈이며 100% 광량과 쿨링팬 온 상태로 촬영되었습니다. 포르자 300, 포르자 300B, 포르자 60의 광량 비교입니다. 모두 광량은 100% 5600K 켈빈으로 쿨링팬은 온 상태로 촬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르자 60, 포르자 300, 포르자 300B의 쿨링팬을 켜고 100% 광량에서의 비교였습니다. 쿨링팬을 켜면 당연히 쿨링팬이 돌다 보니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명에 쿨링팬이 돌아가는 소음도 굉장히 민감한 거의 무소음에서 촬영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행히 이 세 가지 조명 모두 쿨링팬을 끌 수 있는데 그러면 약간 광량이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포르자 60, 포르자 300, 포르자 300B의 쿨링팬을 끈 상태에서의 광량 비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르자 60입니다. 두 번째 포르자 300입니다. 마지막 포르자 300B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자, 쿨링팬을 오프한 상태에서 포르자 60, 포르자 300, 포르자 300B의 비교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포르자 60과 300B에 소프트박스를 장착한 상태로 광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는 빛을 더욱 부드럽고 디퓨즈하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예요. 소프트박스가 크면 커질수록 빛은 더욱더 부드러워집니다. 단, 소프트박스가 크면 클수록 빛은 부드러워지지만 광량은 그만큼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소프트박스를 사용하려면 그만큼의 대광량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비교는 가장 대중적으로 애용되는 90cm 소프트박스로 비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르자 60입니다. 이번에는 조명의 쿨링팬을 모두 켜고 100% 광량으로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르자 300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르자 300B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어떠세요? 포르자 60, 포르자 300, 포르자 300B. 분명 광량과 광질의 차이를 느끼셨을 거예요. 광량 자체는 단일 색온도인 포르자 300이 가장 밝았습니다. 그리고 포르자 300B는 바이컬러긴 하지만 포르자 300 대비 이 정도면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나 호텔 로비, 특히 색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대광량 조명이 필요한 분들께는 포르자 300도 좋지만 300B도 바이컬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리뷰를 예고해 드릴게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다음 리뷰는 낫나이트 포르자 60을 사용하신 분들만의 특권인 낫나이트 피제트 FZ60 프로젝션 마운트입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 이 녀석의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